네, 제 옆에 다른 백년 이사장이시죠. 이래경 명예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예, 예. 네. 이래경 명예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런데 참 잘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감사합니다. 세계의 총선을 앞두고 네.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까 싶어서. 아,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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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어떤 일을 하세요? 다른 백년은 그건 계속 뭐, 하시고. 다른 백년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넘겨줬고요. 네. 저는 이제 가끔 뭐 그 격동 세계라는 칼럼을 쓰고 있고요. 네. 아, 제가 작년 10월부터 네. 총선을 대비해서 정치 구도를 1대1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K정치혼합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정파들과 단체들의 복잡함 때문에 네. 제가 공식화하진 않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그래요. K정치연합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첫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전에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좀 지난 일이지만 한번 궁금하실 테니까 네. 네, 위원장님, 의장님께서 그 민주당의 혁신 비대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그때 뭐 조중동에서 그냥 천안함 사건을 운운해갖고 말이죠. 아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정치, 아까도 말했지만 뭐 뉴스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이고 저는 국제질서 재평 과정이 핵심 사안이다 해서 그쪽에 수년간 몰입해 있었는데 무슨 배경인지 민주당에서 저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얘기를 몇 번 전에 들어서 네. 제가 손살을 쳤어요. 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결국 뭐 2배수로 압축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내경 선배님을 모셔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네. 몇 가지 전제를 얘기했는데 뭐 흔쾌히 동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거절할 수 없이 수임을 했는데 네. 제가 수임하는 과정이 아마 사전에 좀 노출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6월 5일 날 아침 아마 8시, 9시쯤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곧바로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 하루 종일 아마 우리나라 주류 온 매체가 저를 뭐 매시간, 뭐 몇십분마다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버렸군요. 아, 이거 그 전에 알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만 이 사람들이. 저는 보도된 내용이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리 파일이 되고 저에 대해서 준비하고 검색했던 뭔가 준비된 자료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마구 터져 나온 거죠. 당내에서 좀 나갔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하는 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제가 뭐 꼭 천안함 때문에 쓴 글은 아니었는데 예. 제가 원인 불명이라고 생각한 거를 잘못해서 이제 자폭이라고 썼는데 저는 원인 불명이라고 분명히 여러 번 적어서 원인 불명이라고 보고 있다. 네. 폭침은 폭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인 불명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이제 선생님이 주장이시니까. 네. 그랬더니 뭐 종북주의자 비슷하게 몰고 있었고 또 하나 큰 것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미 정보기관이 두 번 방문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그런 과정이 외국에도 보도가 됐고 국내에도 몇 개 매체에 대해서 적이 돼서 제가 미국 정보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실에 직접 나를 뭐 음모주의자라고 직공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외신을 보고서 파악하셨는데. 외신이 아니고 이제 외국 그 싱크탱크 네. 쪽에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네. FBI 국장하고 곧이어서 CIA 국장이 연이어서 방문했는데 그게 외국의 싱크탱크에서
가볍게 언급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미국 정보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FBI하고 CIA에서 보고서 같은 게 리포터가 나온 모양이죠. 아니 그 방문했다라는 거를 미국의 싱크탱크 두세 군데에서 가볍게 지나가요. 한 10월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검색하고 보니까 여기저기 뭐 말하자면 저 뭡니까 이 블로거도 있었고 네네. 대구에 있는 뭐 우익단체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고 뭐 우리건설의 뭐 무슨 뭐 뉴스 매체에서도 제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어서 제가 대선이 끝난 뒤에 미 정보국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음모설이라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하는 그런 생각까지 와서 제가 혁신위원장을 계속하면 공당이 민주당한테 큰 부담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철회한 거죠. 다시 지금 묻는다 하더라도 네. 저는 천안함은 원인불명이다. 원인불명이다. 그다음에 미 정보기관이 한국 대선 기간에 일정 부분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 두 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과거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좀 전에 그 대전환과 새로움을 담은 K정치연합. 네, 네.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할까요? 아,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저는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죠. 그런데 뭐 이제 2년이 채 지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네. 제일 큰 문제는 청맹관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윤석열을. 청맹관이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청맹관. 청맹관이. 청맹관이. 봐도 뭔지를 모르는. 아. 대통령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권력을 철저히 사용한 게 그 가장 큰 문제죠. 네. 대통령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다. 제일 문제다. 제가 엊그저께 뭐 SNS에 윤석열 정권을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규정해서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조금 약간 길지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 목불인견 파렴치한 일단의 정치 검찰 무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허용한 오늘의 현실은 한국 민주화의 지난 반세기를 직간접적으로 헌신해온 내게는 개인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요. 민족 역사에는 참으로 치명적인 재앙이다. 공과의 논쟁에 상존하는 박정희 시대도 겪었고 전두환과 이명박근혜라는 어처구니 없는 세월도 체험했지만 당시는 국군이 네. 상승기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이나 지경학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견딜만했죠. 그런데 오늘 현실은 대한민국이 네. 그동안 강력했던 발전의 동력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잠재되었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다변론으로 동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소위 그 미패권이 점점 붕괴되면서 다자적, 다극적 체제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국제 질서 과정에서 네. 자기 주권, 자기 주도적 주권이 우리 민족한테는 절체절명의 주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절 다 갔죠. 우리 앞에 있는 시계조로에 예측불허에 미래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온 국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정치 상황 여기에는 경험이 많고 결단력이 있고. 지혜를 가졌던 DJ가 환생해서 재집권을 한더라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로지 기득권 1층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대다수 국민들, 특히 노동자, 농민들을 거의 파쇼적으로 탄압하고 더구나 외세에는 굴욕적으로 매판에 자세를 보이는 이 후아무치한 이 저는 범망난이라고 그래요. 범망난이? 예. 그다음 세치혁구수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범미꾸라지, 한모모 등 이 고가가에서 무리들이
스트레오로 한국의 현실을 농락하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저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무리를 민족현대사의 치명적 재앙이라고 저는 부르고자 합니다. 정피디님, 그 지금 이사장님 그 글이 그 저 단톡방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추후라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또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윤석열의 뭐 매일 벌어지는 그 사건 그게 아니고 우리 역사적 흐름, 이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존재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대단히 거죠?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선에서? 우선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큰 성격이라고 그럴까 과제를 한 세 가지로 봐야죠. 네, 세 가지.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어떤? 게? 첫 번째는 물론 이 범망난이. 네. 범망난이. 범미꾸라지들이 마구 휘두르는 이 무도한 막할. 네. 이걸 뺏어야죠. 네. 이걸 뺏어야 됩니다. 이 막활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냥 이 뺏어서. 법적으로 징치할 건 징치하고 네. 역사 심판을 세울 건 세워야 되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말하자면 징치하는 일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거는 소위 그 두 개의 정당이 놀아먹는 뭐라고 그럴까 양당 뭐 예. 이 양극적인 적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두 당이 서로 양극하면서 하니까 적대적 관계가 돼요. 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네. 죽는다. 이거를 영어로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네. 이 적대적 상황에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네.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정치가 작동하거든요. 네. 이 그 승자 독식의 양극 구조를 깨면서 다자가 다원 쪽으로 서로 옳은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네. 선순환의 정치 구조로 바꿔내야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해답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는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예. 국민이 주인이 된 적이 있나요? 그것만 그렇죠.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 주권이 되고 시민이 권력이 되는 하나의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징치하고 네. 이 승자 독식의 잘못된 양당 구조를 다자적으로 서리에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체제로 재편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민 주권의 시대의 어떤 밑거름 하나의 과정적 체험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우선 제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 희망이라 그럴까 소망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네. K정치연합 네. 이게 뭐 플랫폼 정당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K정치연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정치 구도의 문제입니다. 네. 1대1 구도. 반윤 연대가 1대1 구도가 돼야 돼요. 그 1대1 구도에는 민주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친민주 반민주 이 갈라섬이 없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뭐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는 그런 호 불호의 문제도 넘어서야 됩니다. 네. 진보냐 중도냐라는 장벽도 없어져야 돼요. 오로지 반윤연대 1대1 구도. 윤을 심판해야 된다는 데 모두가 결집하고 합의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 결집이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지역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 약정을 갖고 있는 비례 네. 의석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역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구도. 네. 그래서 저는 광역 단위에서 시민정치회의를 결성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고 네. 부산, 울산 몇 군데 가서 강연을 했더니 실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시민정치회의가.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제1야당이고 뭐 개혁의 맏형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우세하거나 백중세일 경우에는 네. 그 모든 세력이 결집해서 민주당을 밀어주고 민주당이 돌파하기 어렵다고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네. 일정 부분 진보정당이 세를 갖고 있거나 혹은 시민사회에서 신망이 있는 인사가 나오면 네. 그 시민정치회의가 시민후보로 이 사람들을 결정을 해서 이번엔 거꾸로 재단체, 재정당,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시민후보를 몰아줘서 1대1 구도로 가면 네. 저는 지역에서 압승한다고 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지역은 그렇게 가야 된다. 지역으로 근데 문제는 소위 비례제죠. 예. 뭐 그게 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얘기하는데 뭐 정치학자들이 다 합의하는 거죠. 그 투표된 유권자의 투표의 그 등가성의 문제가 정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이 등가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방식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렇죠. 예.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원칙에서는 누구도 맞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선관위도 네. 비례 의석을 예. 100석 이상 확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 뭐 선호투표라고 그러나요? 라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높여가고 네. 뭐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소위 독일의 정당 명부식. 근데 어쨌든 지난번 과정에서 합의한 거가 준연동 비례제. 네. 이번엔 거의 뭐 47석의 네, 연동형 연동형으로 비례제. 연동형. 스위스 같은 경우는 쭉 명단 올려놓고요. 비례 명단 올리고 그 유권자들이 찍어요. 그냥 촤촤촤촤 비례를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선호 투표라고 하기도 예. 하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이라고 그러면 연동형을 사수하고 비례를 점차 강화해 가야죠. 네. 뭐 국민들이 국회의원 속에 늘어지는 거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 얘기가 있지만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어떤 뭐라 그럴까 분위기적이죠. 네. 또다시 정론을 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면 국민들도 국회에서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250석이면 비례를 150석, 250석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할 거라고 가지 않아요. 그냥 그건 미래의 문제고 네. 당장 우리한테 47석의 비례석을 연동형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네. 역사의 순환적 방향이죠. 이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간다는 것은 역사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를 강화시키는 병립형은 거의 망국의 선거제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뭐 이번 총선을 넘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 쓸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제가 네. 이제 시민의회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된다. 라는 이제 시민의회 쟁취, 시민운동을 현재 제가 몇 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네. 전개해 볼까? 저희들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연동형에서 비례인데 네, 네, 네. 비례를 그러면은 연동형이 이제 기존 법안이 연동형이니까 네, 네. 하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은 반윤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위성정당을 분명히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못 만들겠죠. 차마. 만들 수 있을까요? 하여튼간에 그런 그 정치 현실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대는 후보, 민주당이 대는 후보가 있으면 다시 민사가 하고 밀어주고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당이 대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가면 돼. 비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국민의힘 저는 국힘당이라고 네. 합니다만 그게 이제 위성정당을 하겠다. 그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 체계를 만들잖아요. 예. 빨강, 파랑, 노랑 신호등도 만들고 줄도 네. 치고 교통 법규를 만들었는데 내가 동의를 안 했으니 나는 부범 남법 운정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성정당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정치라는 게 저는 잘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캔토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갖고 몸은 짐승의 몸을 가져서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것이 진흙탕 속에서 짐승처럼 싸우지만 그러나 머리는 우리의 이상과 꿈과 미를 향해서 가는 게 정치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난도질을 하고 불법 운전하고 그러면서 너보고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정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국정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네. 거기에 맞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당처럼 무도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맞아, 그게 합리적이야, 옳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그거는 정치연합의 방식이죠. 네. 그 정치연합의 방식을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얘기한 게 뭐 제가 처음 얘기하기도 했지만 비상시국회의라는 데에서 네,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우선 뭐 민주노총과 진보사당의 합의한 부분도 있어서 진보사당을 함께 묶자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아직까지 그게 성과를 못 내고 있다가 네. 어제 네. 23일 네. 정치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어제 결성을 했죠. 그래요? 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인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의 모든 걸 내놓을 테니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에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녹색 정의 플랫폼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소위 용해인이 네. 뭐 우리 스타가 됐지만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소위 개혁 정책 연합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예, 그 그룹들도 비례 연합 정당이라는 것을 네.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네. 제안하고 했습니다. 다들 뜻은 좋죠. 함께하자, 연합하자. 근데 거기서 문제는 자기가 플레이어인데 그치. 자기 중심의 마당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K정치연합이 얘기하는 것은 함께하면 똑같은데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만 해라. 그 운동장을 열고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운영하는 거는 제3자. 그러니까 선수와 운영하는 심판을 분리하자. 그래서 K정치연합은 운동선수가 여는 게 아니고 그 운동장을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3집단이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와서 그렇지. 게임을 해라. 그 도표 좀 띄워주세요, 작편님. K정치연합. 네, 이거죠. 그런데 예. 게임을 하는데 누가 판정을 하느냐? 그 판정은 1차적으로 신뢰가 있는 전문, 그러니까 시민사회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플레이어 정당들이 파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된 1차 심사단이 비례 명단을 3배수 정도 일단 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50명이 될 수도 있고 되겠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무작위로 추첨으로 뽑은 시민 배심원단, 시민 심사단, 뭐 규모가 저는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네. 하는데 네. 그 3배수로 압축된 후배들이 이 시민 평가단 앞에서 정책적인 배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배심원단이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한 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뭐 두 번, 세 번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럼 더 엄정하게 선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들어오고 기본소득당은 들어오고 진보당도 들어오고 정의당에서 비례 후보들을 내면서 그렇죠. 네 개죠. 뭐 일반 시민사회도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네 개 영역이 들어오는데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 진보를 추구하는 정치 집단, 개혁의 맏형이라고 하는 민주당, 네.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열린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온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그대로 다 공개해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생중계 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경쟁을 하고 배심원단들이 점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 1, 2, 3, 4, 5 비례 명단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K정치연합의 기본적인 구상이고 제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배심원단 구성 문제라든가 두 가지죠. 네. 저번에 전문 일체적으로 3배수로 선정하는 전문 심사단이 있고 그 3배수로 압축된 사람을 무작위로 선출한 일반 시민 배심원단들이 예. 그러니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을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네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그쪽에 우리가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문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기를 해야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열린 마당을 만들 때 플레이어들로 들어오는 재단체 재정당들이 흔쾌히 합의하고 동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예. 프로세스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되고 네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는 완전히 대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비례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단순히 그 위성정당의 논란을 넘어서고 그렇죠. 그 기존의 정치에는 밀실 공천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원적 정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 헌법의 1조에 있는 주권자 시민의 시민 권력, 시민 시대의 맛보기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실험적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아, 예. 그러면 각 정당이 재정당의 얘기도 좀 해보시고. 밑그림은 다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이 제일 민주당도 그 저희가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옳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 정당 제 단체가 합의할 거냐. 거기서 이제 퀘스천을 던지고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진보 정당들 또 아까 했던 개혁연합신당 뭐 소득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뭐 사회민주당 사람들도 다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플레이어들은 자기 그렇지. 포카페를 보면서 누가 먼저 움직일까. 근데 아까도 정의당이든 기본사회포럼이든 플레이어가 자기 마당을 열면 안 돼요. 그렇지. 제3자가 열어야지.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어제 결성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시민회의가 주체가 돼서 이걸 추진해 가면 제 아이디어를 보태서 함께 거의 민주노총도 들어오고요. 당연히 민주노총 예. 들어오고 시민단체도 들어오고요.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 심사단을 구성하도록 제가 시민사회 명망가들을 다 만나서 내락은 다 받아놨어요. 그 주요 플레이어들도 파견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예, 전문 심사 예, 다 그러면 같이 들어와야죠. 같이 믹스해서. 3배수로 압축하는 과정도 잡음이 없이 할 그렇죠. 자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무작위로 추첨된 일반 시민단들은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뭐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 그게 빨리.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오디션 과정을 두 번 세 번 거치면 정말 그 액기스를 뽑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허용된 시간이 그 2차 오디션 과정 한 번 할 수 있을지 두 번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공천이라는 게 4월 11일 날이 선거죠 아마 3월 초에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3월 초에 등록을 해야 2월 말에는 명단이 나와줘야죠 순위가 정해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순서가 있어서 민주노총 사람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예. 조금 더 얘기하면 예. 물론 제가 얘기하는 K정치연합이 지금 당장 오고 있는 총선을 맞이하고 있는 선거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저는 다섯 가지 우리 미래의 다섯 가지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밀락, 락은 즐거움. 우리가 민생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민생 얘기는 그만하자. 인생의 즐거움, 특히 젊은 세대는 밀락. 평화가 너무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생태의 문제, 지속의 문제, 혁신의 문제.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저는 모든 정치권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단순히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구상에 대한 좌포를 같이 공유하고
상생의 정치를 만드는 가치 경우에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내자. 그걸 K정치연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실천하는 선의적 경쟁을 하는 미래 좌표를 공유하는 가치를 함께하는 진짜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자. 그게 제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네,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예. 허락하시면은. 네. 저는 이게 오늘 처음 얘기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하시고. 제 의견을 하고 시민한테도 제 제안을 받아서 좀 시행하시오 요구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돼. 저는 뭐 일주일 단위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어쩔 값에 저기 하면 제가 그 마당을 창당 작업을 직접 할 수도 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어려운 고난 해주시고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예.